10월 25일은 독도의 날. 삼국사기 512년, 고려사 930년, 세종실록 지리지와 동궁여지 승람, 이들이 공통으로 보여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336호인 독도인데요.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계 각국이 주목하는 독도의 가치를 알아볼까요? 우선 지질학적 연구 가치가 뛰어납니다. 독도는 화산 폭발로 인해 해저 2000m에서 솟아오른 용암이 굳어진 해저 화산섬인데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다 위 독도의 모습보다 바다 속에 잠긴 부분이 훨씬 큽니다. 이러한 독도는 해저선의 모든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세계적인 지질 유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독도는 위에서 내려오는 러시아 함대와 아래에서 올라가는 일본의 함대가 마주치는 군사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로 꼽힙니다. 이에 더해 독도는 황금어장으로 불립니다. 독도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곳에 있는데요. 때문에 어류의 먹이인 플랑크톤이 풍부해서 다양한 어류들이 독도로 모입니다. 마지막으로 독도는 풍부한 환경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수심 200m 아래에 오염되지 않고 영양소가 풍부한 바닷물 해양심층수가 있습니다. 해양심층수는 식품, 미용,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미래 청정에너지로 주목받는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독도는 최근까지도 분쟁의 중심이 되곤 했는데요. 하지만 독도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의 땅이었다는 근거를 여러 옛 기록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1877년 당시 일본 최고 국가기관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고 한 공신 문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1900년 고종은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는 각서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국이 한국전쟁으로 혼란한 틈을 타 독도에 무단으로 침입했는데요. 이를 저지하고 독도를 지키기 위해 민간수비대, 독도의용수비대가 탄생했습니다. 약 3년 후부터 독도경비대가 그 역할을 이어받아 지금도 독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죠. 이에 맞서 1965년 고 최종덕 씨가 최초로 독도에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독도 경비대원 33명, 등대 관리원 3명, 독도 관리사무소 직원 2명 등이 독도에 살고 있습니다. 10월 25일 독도의 날은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알리고 수호 의지를 밝히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120년 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를 기념한 이 날짜, 과거 치욕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아 독도의 날로 선포한 건데요. 1년 중 날씨가 맑은 날이 별로 없어서 독도를 제대로 보는 게 쉽지 않아 아쉽습니다. 눈앞에 보이진 않아도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우리의 것에 관심을 더 가져볼까요?